그냥 저 앉아있는 저건 안 바뀌는 거야. 그치. 왔다 갔다, 어, 갔다 막. 주당에 한 이 정도 높이가. 배치가 60이라 해요. 더 넓어. 그래서 오히려 내려오는 게 니네가 더. 뭐하러? 그러니까 좀 걷다가 내려오고, 걷다 내려오고, 이렇게 해야 돼. 띡띡띡띡 했다. 퍼진다. 안쪽 보고 사. 안쪽으로 이렇게. 벌리면, 열리면서. 열리면서. 열리면서 이렇게 프리하게 앉히면 되는데. 이게 엉덩이를 대고 밀면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일어나고 일어나죠. 그때 태용 파티 시작할 때 바로 일어나시면 돼요. 걸어보네요. 야 춥네. 입고기 잘했다. 제 앞에서 춥다 하지 마세요. 일단 나가보면 알겠지만 계단이 넓어서 쌈이 할 때 하나 한 칸 늘어도 이제 여기서 두 칸 내려가. 그러니까 한 칸 반, 한 칸 반. 두 걸음이 한 칸이란 거. 아 그렇지. 두 걸음이 한 칸. 그다음 밑에는. 근데 첫 발은 이게. 첫 발은 내려가는 거죠. 첫 발은 내려가. 첫 발 내려가고 바탕 가고 또 내려가고 바탕. 야외 무대 간만이지 아니야? 진짜 간만이죠. 완전 간만이죠. 마지막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 영동대로 아닐까? 그 아니 야외 무대 그 피땀 눈물이 마지막 걸요? 영동대로. 아 그래? 피땀 눈물 세이브. 거기? 거기가 맞아. 이유로 가요대제인데. 그리고 우리 뭐 행사 같은 거 17년 된 거야? 16년인가? 테이프 좀 주세요. 네. 작년에 폴스 했다고. 아, 재작년. 재드립니다. 자. 노래하는 멤버들 카메라 좀 가지고 카메라가 자기 앞에 없어도 카메라 쪽으로 가야돼. 내려왔고 두 번째 칸 내려왔고 이게 바뀐다야. Thank you.
했어. 어, 내가 랩 끝나기 전에 올라가더라고. 이렇게 받았어. 아, 내가 왼쪽에 있습니다. 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거 내가 오른쪽에 왔어. 나 뒤에 있어, 뒤에 있어. 그러니까 뒤에서 이리와 이렇게 붙어줘. 오케이, 오케이. 내가 뒤에.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겨울의 뉴욕. 이게 제 꿈이었죠. 너무 많이 왔었는데. 여기 되게 많은 분들 하시니까. 근데 진짜 많이 왔어. 몰랐어요. 맛뱅이 냉면 왔으니까 출전 전에 이제 천반 딱 깔고 이제 뭐 제대로 하면 된다. 오늘 세계 최초로 맥기와의 안무를 공개. 안무라고 하기에는 민망. 광고에서 저 나왔을 때 뭔가 BTS 딱 나오는데 뭔가 신기했어. 팔방 사람들이 있으니까 발가벗은 느낌. 약간 뭔가 약간 어색하지. 민망하잖아. 뭐 스테디움 그 밝은 색소 공연 저희 이동 3분전이요. 이동 3분전. 약간 좀 뭔가 좀 민망하고 발가벗은 느낌. 돼요. 영상 6초 정도 돼서 지워서 미끄러져서 안무를 찍는다면 어떻게 생각해? 어 야 얘들아 지금 이 순간을 돌아오지 않을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슈퍼스타 같은 순간이야. Yes, yes.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추웠어가지고 잘 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웃겼던 건 지민이가 마지막에 그 자켓에 그 뭐냐 머리에 이 자켓이 걸린 게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진짜 무대에서 현실로 빡쳐졌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분위기도 좋았고 항상 락킹 기분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연말 무대를 밖에서 하니까 진짜 연말을 또 느낀 것 같고 이제 곧 종소리를 울려라 하는데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밖에서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고 뭔가 되게 이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있으니까 신기해요. 이 입술이 너무 떨려서 이거를 안 떨리는 척 하는 게 조금 힘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가 좀 마지막에 웃긴 장면이 좀 나와서 모르겠어요. 그냥 팬분들이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한 해 마무리를 되게 재밌게 하는 것 같아서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이거 전광판 찍은 거야? 아, 이거 전광판이에요. 앞에 카메라 무시하고. 여기 원테이크니까. 여긴 괜찮은데 다 여기서 잡아가지고. 그 멋있는 척 다 해놓고 맨 뒤에 저게 뭐야? 와, 애드립 하다가 애드립 못했다 이거. 아, 아 진짜. 그건 안 웃을 수가 없어. 진짜 현실. 형이랑 눈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나 진짜. 나 살구만. 아유.
막 자동차도 하늘 날아다니고 그런다는 2020년. 그러니까 와 진짜 두 번을 맞이하네요 이렇게. 시간 진짜 빠릅니다. 근데 확실히 분위기가 파티야 파티. 내년에 오고 싶네요. 진짜 내년에 오고 싶네요 진짜로. 다 같이 카운트다운 한 번 더 하자고. 그러니까 5, 4, 3, 2, 1 Happy New Year!